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시원한 바람처럼 청량한 목소리로 귀 기울이게 하는 분인데요. 길 가다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멈칫하고 듣게 되죠. 바로 만능 보컬 엔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아입니다. 고니치와 히사시 부리 데스네 엔시아 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타이틀곡 밤바람은요, 오늘 하루 힘들게 보낸 너에게 제가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밤바람이 되어서 찾아가겠다, 위로해주겠다라는 힐링송입니다. 가사에 이제 맥주 한 캔 하고 싶다면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네네.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네. 정말 딱 지금 날씨가 한강 가서 막 자전거 타고 돗자리 깔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이렇게 딱 좋잖아요. 네네. 가서 뭐 친구든 연인분이든 뭔가 한강 가서 뭐 맥주 한 캔 그리고 뭐 학생분들은 음료수 한 캔 하시면서 네, 같이 그 시원한 밤바람 맞으시면서 작은 스피커 하나 들고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딱 기분이 내고 싶을 때 무조건 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우리 한 4년 전에 한번 만났었죠. 네, 맞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많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게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되게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엔시아가 올해로 몇 년 차죠? 올해 이제 8월이면 6년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몇 년 차 물었을 때 신인들은 바로 나오는데 이제 엔시아는 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세월을 이제 느끼거든요. 아, 3, 4, 5, 6, 7, 8, 9 해가지고 와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시간 너무 빠르죠.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봄바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제 벚꽃 엔딩. 벚꽃 엔딩 가사가 봄바람 휘날리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밤바람이잖아요. 네. 밤바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밤바람은 엔시아. 엔시아 떠오른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밤바람에서 엔시아를 떠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미션이 있습니다. 묻지 않고 1절 완곡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헬륨 가스를 마시는데 그 마시면서 감정을 잡아야 돼요. 아, 그 웃는 게 빵 터지는 웃음인 거죠. 미소도 안 돼요? 조금의 미소, 미소까지는 되지만 밤바람 1절 완곡하기인데 미션은 바로 이제 헬륨 가스입니다. 예. 누르고 깊게 마셔야 돼요. 알죠? 웃으면 안 됩니다. 음악 주시죠. 갑시다. 깊게 좀 더, 더 쭉 좋아요. 좀 더 기대됩니다. 출발. 참 많은 상처 끄지 못할 잡음들 어쩔 땐 빨리 어쩔 땐 느리게 간 시간이 원망스러웠지 샤워를 마치고 맥주 한 캔 하고 싶다면 찾아가 괜찮아요. 편안하게 먹고 완곡만 하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목소리 아주 좋아요. 자, 조금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웃으면 안 돼. 죽여야 돼. 여기까지 어렵다. 사람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밤바람 위기가 맞죠? 근데 신기하다. 밤바람 안 된다. 다 먹은 것 같아. 뭐지? 목소리 이상해진 느낌인데?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엔시아입니다. 엔시아와 함께 구독 꾹, 좋아요 꾹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가질래요.